찾은 적 있으세요? 이야,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그 의료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저희 농촌에 있는 분들 너무 고맙고 의료진으로 오셨습니다. 너무 고맙죠. 보협제 전후에 회장님의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되게 심하게 무릎을 이제 인대 손상을 받으셨는데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년이 됐죠. 그래서 요 주변에 이제 6개 면이랑 이걸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7번 정도 이렇게 이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인연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이제 봉사단이 진도에 내려올 때마다 현장에 와서 일을 도울 정도입니다.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그렇죠. 제가 10년 전에 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그때 이은 인연으로 계속 진도를 찾아주셔서 저도 뭔가 조금 도움이나 되고자 왔습니다. 진짜 건강해 보이시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란게요. 어딜 가시는 건가요? 어디 가시나 했더니 중요한 볼 일이 있습니다. 선수장님이랑 계시는데 대구를 직접 방문을 드려서 또 이제 좀 상태가 어떠신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분인데요. 수술할 형편이 안 되는 걸 알고 무료 수술까지 해드렸답니다. 게다가 방문하셔서 저렇게 또. 그렇습니다. 수술 경과는 좋은 편이지만 이 뇌졸중까지 겹쳐서 거동이 어렵다 보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조금 덜 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뻣뻣하시거든요.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진료해 주시고. 그런 게 감사하죠. 저 그때 이 수술 단계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주시고 막 감사하죠. 의심 뭐 보건소 직원들 이제 1박 2일간의 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갈 시간. 몸은 지쳐도 표정만은 빛이 납니다. 진도까지 내려와갖고 뜻깊고 좋은 일을 해갖고 참 가슴은 뿌듯합니다. 외진 곳이라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특히 또 나이도 있으시고 어르신분들이 병원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와서 좋은 진료 해드리고 보람을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섬마을 진도의 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준 특별한 인연. 앞으로도 쭉 함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알게 모르게 이웃을 위해 애쓰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원동력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출연하신 분들께는 움트리 강와사비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